오케이, 곡공 시작. 어차피 연패 탈 건데 행운까지 탄다? 잠깐만, 또 다른 거 해야 되는. 잠깐만, 또 이상한 거 해야 될 것 같은데. 아, 죄송합니다. 10연패 갈게요. 야, 탄캐지 졸라 잘 써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왜 이래? 아니, 탄캐지면 데미지가 안 달아! 아니, 연패 탄다고! 아, 뭐야! 아, 너무 세게 맞는데? 그런 행동 하면 안 됩니다. 내가 바로 고라파동. 진짜 고라파동. 아이씨.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. 아, 약하게 맞게 케이드. 아, 좋아 좋아. 6연패까지 했어.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이템을 한 번에 넣어서 이길 거예요. 그러니까 연패를 타는 건 아이템을 안 넣으니까 당연히 지는 거잖아.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겨가지고 그 흐름을 찾는 거지. Understand? 오케이, 약하게 맞기. 7연패. 에이씨. 자, 천천히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의 눈빛으로 천천히 간다. 괜찮다. 와, 8연패. 방문 닫았다고 지금. 장사 안 해. 이렇게 될 것 같은데. 9연패가 맥스든 아니든 난 지금 이기고 싶어도 여기 못 이길 것 같은 느낌인데? 원솔은 하나 갖출까? 포원에 두 개. 어, 약하다! 여기 진짜 약하다! 야, 이길만 해! 얘들아, 진짜 약하다! 진짜 약한데? 웬만치? 오, 포원에 두 개 가나? 이겼거든! 뭐 나오냐? 고연패 뭐 나오냐? 야, 잠깐만, 행운이 벌써 적용된 건가? 와! 유! 미쳤다! 미친 판다! 미친 판단! 고라파동 미친 판단! 이게 되구나! 와, 이게 된다고? 아,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데? 아니, 이거 진짜 말도 안 돼. 무슨 도장이 다섯 개가 나와. 아니, 말이 안 되잖아요. 아니, 내가 하고 있는데 지금 어이가 없어서 그래. 독사를 거네. 아, 진짜 말이 안 돼. 도장이 두 개가 남았어. 아, 니달릭 죽긴 아까운데. 아, 그냥 일단 쳐둘까? 아, 이게 되는, 이게 원래 맞아요? 뭐지? 내가, 아,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. 저는 여러분 사기친 게 아닙니다. 나니? 혹시라도 사기라고 하실 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 꼬우면 아시죠? 9연패 하세요. 숨 가야지. 좋다 좋아. 아, 슬슬 탐켄치 빼줄까? 의미가 없는데? 솔라리 하나 더 만들까? 아니, 아이템이 넘치니까. 아, 이게 아이템을 집어넣을 칸이 없어. 다섯 명이 도장 갖고 있어가지고 다섯 명한테 도장 줘야 되거든?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게 없어. 아, 이게 무슨 일이야. 고라파동 뭐 선일이고. 재밌다. 아, 행운 재밌다. 행운대 꿀잼이다 진짜. 와, 세트 좋아. 구랩 가서 탐킨치 팔고 5코 도배 간다. 아, 근데 그 9연패 이상은 보상 안 늘어나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? 그게 뭐 툴팁에 안 나와 있던데 이거는?
너무 사기라서 정해져 있는 건가? 이유가 뭐지? 궁금하네. 오케이, 이겨주고요. 아, 야, 이게 안 나왔네. 다음 턴에 레벨업 할게요. 야, 아이템을 줄 수가 없어. 이거 지켜주고 싶은데, 도장을 다섯 개 주면은, 뭐, 템이 안 남을 것 같은데, 애들한테 줄 템이. 그냥 피바 줄까? 어차피 템 많으니까. 그래? 그냥 피바 주자. 와, 여기도 삼성 기가 막히네. 저게 황혼 잔나였으면 이겼다. 잠깐만, 여기 센데요? 야, 피바라기 주라고 한 사람 누구야? 피바라기 주라고 한 사람 누구야? 일로와, 뽀뽀해줄게. 어딨어? 일로와. 좋아, 여기서 레벨업 하고요. 세트 사고, 진 두 개 사고, 이거 팔고, 진 하나 넣고. 아, 근데 뭔가 좀 아쉽다? 와, 그냥 템이 야물딱 지네, 야물딱 쳐. 천천히 좀 찾을게요. 하나만 더. 도장 줘야 되나? 안 돼. 도장 더 좋은 애, 아, 어차피 누누 하나 남아있네. 누누 있으니까 도장 줘도 되겠다. 어차피 누누도 팔아야 되거든요? 상켄치랑? 좀 템 강 줘도 돼. 너가 1등하고 있었던 거는 지금까지 나를 안 만나서야. 나와, 이씨. 안 나와? 어디서 이 새끼가. 나와, 나와. 다 나와! 비켜! 아, 저의 사리사욕에 잘 쓰이도록 할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세트 두 마리. 든든하구만. 든든해. 이러면은 구원이 괜찮죠? 고라파동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되는데. 리본을 쓸 필요가 없다. 아니, 리본을 쓸 필요가 없어요. 리본을 굳이 왜 써야 되지, 리본을? 그 말에 매우 동감하는 부분이고요. 은근히 달달해. 지금 들어온 사람 당황스러워. 어? 고라파동님 도장의 개수가 뭔가 이상한데요? 아니, 파동님 무슨 버그 쓰셨습니까? 버그 아닙니다. 버그 아니에요. 이거 필승 비법이요, 필승 비법. 일부러 안 알려줬는데 자, 이거 하면은 100% 이깁니다. 도장 다섯 개. 이거는 무조건 그 암이죠. 그 암으로 변신하면 아이템 바뀌나? 아, 안 바뀌네. 개꿀. 이거 팔고, 이번 턴까지만 탐켄치 쓰고 다음 턴에 돌려줄게. 약이라니요? 야, 이거 솔직히 약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? 이게 뭐, 약이라고 할 것까지 되나? 이 정도는 뭐, 여러분들도 다 하잖아요. 약이라기보다는 마약이 더 옳지 않은. 아, 좋아 좋아. 살살 이제 탐켄치 팔고 다른 거 하나 찾아볼까. 와, 니코까지. 어허. 질리온, 질리지, 질리온, 질리온. 아, 왜 이렇게 잘 나와? 질리온, 질리온 있나? 아, 여기 죽어야 되네. 아, 씨, 괜히 돌렸어, 씨. 질리온 가자. 아, 이게 돈이 진 삼성까지 안 봐도 돼. 이거 그냥 이번 판의 컨셉은 약간 질리언 삼성을 끼얹은 덱이라고 약간 그 느낌? 질리언 삼성을 또 본 적이 없거든요. 거래에서 안 샀어요. 질리언, 질리언. 야, 사 찾아. 짜자잔. 다들 써렌치세요! 당장! 당장 지금 써렌치지 못할까? 빽! 빠른 치세요, 빨리! 아,
10명 부활 딜리언궁 9명 부활. 지금부터 나 피하기 게임을 시작해보지. 나 만나면 진다. 여러분 저 만나면 져요.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. 야, 한번 무릎표 빅 찍어줘야지. 아니 다들, 아 다들 갑자기 나 몰래 놀고 온다니까. 지금 9명이 있는데 6명이 갑자기 집을 나갔다 와요 지금. 이게 뭐예요 지금. 부활 10명, 부활까지 걸리는 시간 1초, 추가 체력 4500, 전투가 끝날 때 추가 공격 속도 750%. 야 이게 최강이네. 부활하고 또 공 쓸 거 아니야, 공속 세워가지고. 야 현란하다. 서렌처도 진짜 이거는 인정해야 돼. 이거 진짜 서렌처도 인정해야 돼. 아 근데 아무도 안 죽었어. 아 진짜. 아 왜 아무도 안 죽이는데. 내가 지금 공속 효과를 못 봤잖아 지금. 뭘 먹을까용, 뭘 먹을까용, 뭘 먹을까용, 용용. 안 먹고 싶은데 별로. 육도장과 그 질리언 삼성으로 이어지는, 그냥 말이 안 되는데 그냥. 가자 얘들아 가자. 솔라리 5개다 보호막 몇 개냐. 375 곱하기 5개다 대충 실드 1500. 아 야 체력보다 솔라리 실드가 더 많아. 어?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. 자 이상으로 육행운, 아니 생운 연패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기 삼성 질리언 한번 알아봤습니다. 굿.